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밤에 일단 다우는 약간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내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10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내일부터 11월 연방준비제도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FOMC를 앞두고 뉴욕 3대 지수 잠깐 주춤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가 전 거래일 대비 0.39%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75%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0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FOMC를 앞두고 금융시장 일제히 관망 모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간밤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채권 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상승하면서 달러 지수가 111.6선을 나타냈습니다. 미 채권 금리 상승을 했는데요. 미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이장 마감 무렵에 3bp 이상 오르면서 4.05% 부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아니라 이제 수요일 날은 75bp 이제 자이언트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유가에 하방 압력을 실었는데요. 12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56% 하락한 86.5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하지만 이번 한달 동안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8.8%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 몇 주간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보이기도 했고, 특파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의 눈은 FOMC를 향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 FOMC 앞두고 나오고 있는 이야기 분위기 어떤지 전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정례 11월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번 11월 1일에서 2일 동안 예정돼 있는 FOMC 결과는 거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번 달에도 이어질 것이 기정사실화된 모습입니다. 11월 FOMC에서 연준은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인상, 즉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금융시장 참가자들 7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번 매달 다가오는 FOMC에서 연준은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관건은 11월에서 금리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12월에 대한 가이던스를 연준이 어떻게 주느냐로 더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연준이 이번 11월 회의에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하는지, 11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시대를 마무리를 짓고 이거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로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뜻을 보이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12월에는 더 작은 폭의 인상을 시사할지 여부를 연준이 논의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월가 아이비들도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75bp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방기금 금리 범위에서 75bp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의 기준 금리는 3.75%에서 4.4%의 범위가 됩니다. 예, 75bp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11월에 관련돼서 이제 연준의 입이 이제 가장 시장의 초점인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최근에 저번 주부터 말씀 좀 하시고 또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완화적으로도 얘기했다가 긴축적으로 얘기했다가, 근데 결국은 좀 완화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인가요? 고장난 시계처럼 항상 떨어진다, 항상 약세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 약세장에서 돌아설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고장난 시계 같은 분이 돌아서면, 혹시라도 장이 돌아선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윌슨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모건 스탠리 말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관련돼서 좀쭉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주 FOMC, 머니앤머니에도 포인트는 가이던스입니다. 11월 금리 인상 자체 문화는 12월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 파월 의장이 향후의 긴축 강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다음 회의부터, 즉 12월 회의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상대로 11월 회의부터 어떤 12월에 완화 신호가 나온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다시 말해서 긴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펼칠 경우 시장은 실망감에 반대로 흘러갈 여지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 FOMC 앞두고 주식시장 향방에 대해서 여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애널리스트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이 사람은 이제 올해 연초부터 주식시장의 약세장을 나 홀로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고 약세장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가장 먼저 주요 투자 은행들 중에서는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주가가 반등했을 때도 꾸준히 약세장 전망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고장난 시계처럼 계속해서 약세 전망만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2주 전부터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클 윌슨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인 강세 입장을 단기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장기적인 1, 2년 후에는 주가가 또 조정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초까지 이 4분기의 단기 기간 동안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 이 CIO는 주말간에 투자자들에게 이제 서한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연준의 피벗이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윌슨 CIO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현재 고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또 이제 시중의 유동성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진정되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고 이것은 결국 주식시장에는 안도감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이제 유력하게 윌슨 CIO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조만간 빠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고강도 긴축도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연준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기 침체를 선행하는 지표가 미국의 3개월물 그리고 10년물 채권 금리의 일드 커브 인버전, 이제 채권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이 추이를 보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우리가 향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연준의 피벗, 즉 방향 전환이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최근 시장 움직이는 연준이 긴축의 캠페인 끝으로, 연준이 계획한 이 긴축의 과정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의 현재 랠리가 적어도 4,100에서 4,150선까지 튀어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4,000부터 4,150선까지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회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연준에서 페드 파월 의장 그리고 페드가 보여주는 이 피벗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지금 이번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월에는 0.5% 포인트, 즉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 2월과 3월에는 25BP씩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긴축의 강도가 점점 완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3월 연준의 최종적인 기준금리 상단은 5%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JP 모건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JP모건의 전문가는 지금 채권 금리가 피킹, 이제 절정 고점에 달했다. 이제 채권 금리 상승세가 절정에 달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채권 금리는 최근 고점을 찍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만약 이 흐름이 굳어진다면 증시는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JP모건도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과 같은 인플레이션의 진정이 되는 시나리오를 그렸는데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디스인플레이션, 즉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는 시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유의미한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FOMC로 가 있습니다. 11월 결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호가 나올 것인가, 12월 이후에 그런 힌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연합뉴스 경제TV도 목요일 새벽에 또 FOMC 생중계를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FOMC 생중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평가 있었는데요. 예, 특히 이번에도 이번에는 얼마나 올리냐보다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월 의장이 먼저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한 10분 정도 얘기하는데, 그때도 저번에도 한 기자 질문할 때마다 위로 막 1%씩 오르고 내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날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제 10월 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한달 동안 성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10월에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보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로써 이제 뉴욕 증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11월 거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뉴욕 증시 지난 10월 동안 역대급의 이제 퍼포먼스를 나타낸 한 달로 기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있었고요. 또 빅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이번 10월 한달 동안 약 1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1976년 이후 최고의 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40년이 넘는 기간, 약 47년 만에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한 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10월만으로 비교를 해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한달 동안 각각 8% 그리고 4% 안팎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이 상승폭이 부진했는데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이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기술주의 부담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11월 거래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이 과거에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연말에 갈수록 주가가 랠리를 보여왔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부터 10월에는 증시가 랠리를 보였지만요. 그 앞선 6개월 동안 증시는 역대급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앞선 이제 6개월 동안의 성적이 부진하면 통상 이후에는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통계적인 결과가 있고요. 또 연말에 다가갈수록 증시에 보통 나타나는 산타 랠리라든지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번 주에 있는 FOMC에서 과연 연말에 어떤 좀 긴축의 강도가 완화가 되는지 이 부분이 일단 정리가 돼야지 이제 4분기 마지막 남은 기간 향방을 정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금년에 주식 많이 빠졌는데, 다우존스가 뭐 47년 만에 최대로 한달 동안 올랐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런데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우존스는 그 시가총액을 가중치를 안 하고 그냥 29개인가요? 30개인가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때문에 요즘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럴까? 예전처럼? 예전에는 그냥 그큰 회사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래서 S&P를 보는 게 시장은 더 맞게 보는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저희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하는 FMC 그 기자회견 있고, 사실은 또 금요일 날 우리 시간 밤 9시 반에 그 고용 지표도 있잖아요. 이번 주 경제 지표들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일과 2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미국의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지 점도표 등은 발표가 되지 않는데요.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성명문,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간담회를 이제 주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가 비농업 고용 보고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즉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미국의 10월 고용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또 이번 주에 실적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주 중 대장주인 AMD, 그리고 기술주 중에 우버라든지 또 화이자 등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금리와 관련된 이 정책 방향 때문에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이 CPI, 물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 쪽에서 물가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수치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 역시 역대급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도 이제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이 다시 한번 보고가 됐습니다.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가 유로존의 10월 CPI를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의 10월 CPI 예비치는 전년 대비 10.7% 오른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물가 지수가 두 자릿수로 뛴 수준인데요.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월이었던 9월의 CPI 확정치가 9.9%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더욱 악화가 된 수준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인 10%도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CPI 수치는 지난 1951년 12월 이후 70년 만에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됐는데요.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을 시사하는 시카고 구매관리지수가 부진한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10월 제조업 활동이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는데요. 이 지수는 45.2로 집계가 되면서 두달 연속 50을 하회를 했습니다. PMI가 50을 하회를 하면 업황 자체가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종목하고 섹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사실 그 브라질의 좌파 성향의 룰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브라질, 페트로 브라질? 여기가 크게 빠졌거든요. 사실은 주식이. 그런데 미국은 에너지만 올랐네요. 주식하고 섹터 관련된 뉴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간밤 이제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이었고요. 간밤 이제 금리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들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거대 종목들, 빅테크 상위 종목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메타가 5% 이상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애플은 1.7%대, 구글 1.9%,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5%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존 이제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테슬라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금 트위터를 공식적으로 이제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이 바로 이제 계약이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0명 이상을 가동을 시켜서 이 트위터에 관련된 업무를 좀 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두 기업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또한 이제 조만간 트위터에 직원 25%를 해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한 관계자에 따르면
트위터는 전체 직원의 4분의 1가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목표를 기반으로 직원들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해고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포드 모터스가 저성과자에 한해서 이제 좀 인력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했습니다. 사무직 저성과자 그리고 사무직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퇴직을 하든지 성과 증진 프로그램 중 하나를 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서 사실상 이제 인력 감축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AMD와 우버, 로쿠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MD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AM 투자은행 노스랜드 캐피털이 AMD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중국 쪽에서 이 PC 관련 수요가 둔화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부진 등으로 AMD를 둘러싼 악재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AMD는 뉴욕 시간으로 2일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네, 또 이제 테슬라와 애플 등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투자 의견 월가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투자회사 켄코드 제너티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 재확인했고요. 또 애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나온 이후에 빅테크 안에서도 진짜 이제 좀 차별화가 되고 같이 움직이지 않고 좀 달리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네요. 여기까지죠? 네. 네. 뉴욕 증시의 현재 분위기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연합인포엑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